네, 안녕하세요. 바다를 만드는 남자입니다. 이제 어항에 보시면은 녹조도 지금 어느 정도 더 끼고 있고, 그리고 일단 형상 유지가 계속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라이브락과 그리고 여과제, 그리고 혹은 이제 여과제를 안 쓰시는 어항,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일반적으로 여과제는 이제 해수어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요. 뭐 인조여과제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가성비 혹은 성능 그리고 내구성, 이 세 가지만 보통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그 보통 이제 여과제를 넣으시는 이유는 물고기 때문이실 거예요. 제가 물생활을 뭐 봤을 때 산호를 키우기 위해서 여과제를 넣는다 그러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물고기를 넣기 때문에 이제 여과제를 넣는 것이고, 이제 그게 기본이 된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뭐 저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제 하단 쪽에 여과제를 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빈칸 없이 꽉 채우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이하신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과제 하나도 없이 스키머만 가지고 물고기를 돌리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여과제를 아예 안 쓰거나 혹은 여과제 사용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나뉠 거고, 이제 둘 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키우면은 이게 사실 기본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고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키우시려면 여과제를 많이 넣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되는데, 근데 여과제를 많이 넣게 되면 일단 문제 사항이 발생되는 게 슬러지, 그리고 슬러지에서 이어지는 질산염,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슬러지가 보통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올드탱크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산호항 같은 경우는 여과제를 아예 안 넣거나 혹은 이제 라이브락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나뉠 텐데, 이게 만약에 순수 산호왕이라고 할 경우는 사실 저는 여과제를 그렇게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치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산호를 올리기 위한 이제 라이브락이 기본적 어항에 있고, 그리고 선프에는 이제 강력한 스키머 한 대만 있으면 웬만한 여과력은 다 커버가 가능한다고 보는데, 이제 한국인들 특성상 산호왕에 물고기 안 넣고 키우시려는 분들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호왕이 될지라도 물고기 한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과제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저는 여과제를 어느 정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도 보면은 산후를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과제를 안 넣고 이제 라이브락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라이브락만 했었을 때 이제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과제를 안 넣고 이제 라이브락을 여과제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과도 많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라이브락이 진짜 리얼이었어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짜가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멘트락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고수분들은 다 골라내요. 시멘트락이면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수분들은 절대 살 일이 없는데, 문제는 초보분들이에요. 이게 라이브락이라고 해서 지저분하고 이제 약간 좀 푸르스름하고, 그리고 이게 뭐 이끼 같은 것도 껴있고, 이게 라이브락인지 이게 시멘트락인지 구분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낚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안 넣는 만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사요. 그리고 이거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짜가 라이 시멘트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은 대체제가 사실 마르코락이죠. 그냥 이게 대세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르코락은 라이브락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락에서 좋은 게 이제 라이브락에서 나오는 각종 이제 바다 성분들, 그리고 뭐 익테리아들,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라이브락을 쓰는 건데, 마르코락은 건조된 거죠. 나오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게 라이브락을 쓰는 게 좀 어느 정도 좋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요새 솔직히 라이브락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소킹된 것도 그다지 없고, 그리고 거의 다 시멘트락이 되는 추세에서 이제 마르코락을 사서 솔직히 굳이 여과제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산호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안 넣으시겠다 하시면은 그냥 본호황에 마르코락만 하셔서 하시면 충분하실 텐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여과제가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사실 라이브락도 가격이 쌌어요. 근데 요새 라이브락 가격이 그렇게 싸지만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좀 효율성 좋고 이렇게 가성비, 성능, 내구성이 좋은 인조여과제가 훨씬 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키우시려는 경우에는 이제 여과제는 무조건 많은 게 좋다. 그리고 그 여과제를 이제 뭐 마르코락을 쓰냐 여과제를 쓰냐 이건 본인의 선택인데, 저 같으면은 저는 무조건 여과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쌉니다. 지금 제가 쓰는 여과제 같은 경우도 이거 만약에 라이브락으로 꽉 채우려고 했으면은 거의 한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이 여과제로만 이렇게 채우니까 한 50만원도 안 들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과제를 이렇게 넣으니까 물고기 다 살아있으니까 여과제가 좋다는 건 일단 검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 슬러지랑 이제 질산염, 그리고 올드 탱크 가속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따라가니까 여과제가 맞는 수조에서는 저거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짬뽕왕에는 기초조 저렇게 넣고, 그리고 뭐 F5 수조는 당연히 여과제 많이 넣겠죠. 여과제 안 넣고 하시는 분보다 여과제 많이 넣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여과제를 많이 넣어야 되냐, 여과제를 안 넣고 라이브락을 넣어야 되냐, 마르코락을 넣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라이브락을 넣으시는 방법, 근데 라이브락은 이제 이런 짜가 시멘트락은 좀 걸러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르코락이 좋긴 한데 마르코락을 여과제로 쓴다, 많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산호뼈대 락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조를 꾸며주는 이미테이션 용도?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 물고기 때문에 이제 여과제를 넣고 싶은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여과제를 쓰시는 게 어떨까 그냥 하고요. 그리고 산호왕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이제 산호왕이 될 건데, 산호어항에다가 이렇게 지금 여과제를 꽉 채워놓고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제 산호어항 같은 경우 여과제를 안 넣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넣어도 상관없을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여과제를 많이 넣거나 혹은 뭐 여과제를 안 넣거나 혹은 이제 뭐 라이브랑만 넣거나 혹은 뭐 저런 마르코랑만 넣거나, 이게 이유가 저런 데에서 대부분 나오니까 이제 시작하실 때 저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점점 컨텐츠는 할 게 더 많은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영상을 맨날 못 찍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